안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의원수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300석 이상의 증언들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석 의석을 보정한 채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고 100% 연동형이 아닌 50% 연동을 도입하다 보니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을 뿐더러 전문가들조차도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과 비례된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냐라는 오명을 얻기 이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선거제도 개편만을 가지고 여당과 야삼당이 같이 합의했다라면 그 본래의 목적이 진정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 법안 설치 등 핵심 쟁점 법안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각 당의 당리당략이 선거제도 개편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국민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이 중심에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서 한국 정치 현실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 대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공론화위원회를 현 정부 정책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추진할 정도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공론화 과정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도의 내용과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제도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라는 응답 비율은 51.9%,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20%에 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본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국회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반영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돼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이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3월 중순 여야 4당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합의할 때까지 이게 작년도 연말 12월 달 여론조사입니다.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어디에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보다 여야 4당이 합의해온 비례대표제 안은 훨씬 더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서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선거제도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 지적은 국민의 대표권을 위임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충분히 인지할 잘못한 채 다수결의 논리, 신속처리 안건에 관한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의 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8석 지역구 축소의 문제인데요. 연동형 비례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증언에 관한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300석 의석을 조정하고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28석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28석의 지역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한두 석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문제조차도 그동안 국회에서 법적으로 정한 날짜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이견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제2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지역구를 축소하면서 비례대표를 내리게 되는 선거제도 안에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신속처리 안건으로 통과시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28구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되는 대한민국 전체 의석에 대한 225석 지역구에 대한 총괄 재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구 조정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비단 한국당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8석 지역구 의석 축소에 관한 문제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당 득표율의 과대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게 되는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율이 국민의 정당 지지의 의석수를 가장 가깝게 반영하자라고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이 투표하는 득표율이 정당에 관한 지지로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들이 전제를 깔고 있겠죠. 하지만 현재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이 A 후보를 찍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에서는 정의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난번 16년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후보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를 찍었다는 유권자들도 더러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투표를 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온전하게 그 정당에 대한 투표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2016년 총선에서 신생창당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정당 득표율인 26.74%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25%를 기록한 민주당보다 앞섰지만 과연 국민이 온전한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여부에서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해왔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권자가 전략적 투표를 보여줬던 성향들을 반영한다면 급작스럽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옮기게 됐을 때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당제 정책과 야당의 견제기를 약화해 가는 문제일 겁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 제3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원적 대통령제를 기반하고 있는 국가에서 야당이 분열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함께 거론하게 된다면 과연 여기 어떤 국민들이 많이 동조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자연스럽게 소수정당의 정착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다당제 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파생시키게 될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이 다당제의 역할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텐데요. 특히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같이 회동하는 과정에서도 의석수와 관계없이 소수야당도 하나의 지분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정부의 우호적인 야당으로 인해서 야권이 분열되고 정확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견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 없이 다당제를 촉발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룬다면 오히려 권력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많은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비례대표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여러 정당이 보여줬던 비례대표의 밀실 공천에 관한 문제는 유권자의 정당 신뢰도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구 선거에서의 공천의 문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공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유권자는 최종 선택으로 그 정당에 대한 공천의 문제를 선거로서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에 더 많은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국민의 직접 선택권을 제약시킨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본다면 국민들이 비례대표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은 과연 나는 어느 정당에 투표를 했지? 라고 하는 물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투명성, 민주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대표자 선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의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직접 투표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여야 사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선거제도 개편은 그 결과가 파생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대한 정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선거제 개편을 일방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거제도 개편으로 나아가니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각 당이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공약으로서 21대 총선에서 공약화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뒤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주어진 남은 정치 일정상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초에 구성됐을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자금 개정에 관한 문제, 교육자치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문제, 수많은 정당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의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게 된다면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되는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도입하지 않은 채로 급격하게 일방적인 숫자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게 된다는 오명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 한국당 의원님께서 특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계신데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국민에게 이익과 혜택이 되는 선거제도 개편인지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의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훌륭한 발자가 계셔서 덧붙이거나 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훌륭한 지정 토론자분들도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지금 여당이 내놓은 것은 한마디로 괴물 같은 선거제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것에는 다른 속뜻이 있다. 공수처와의 연계,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만들기 위한 기도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어붙이기는 저희가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보면 당론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회수출에게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호남 의석이 7석 또는 6석 주는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은 지금 현재 호남을 기반하는 정당으로서 이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5.18 역사회복 처벌법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걸어달라고 했는데 5.18 역사회복 처벌법은 국방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제 개편과 이 공수처법을 연동했을 때 선거제 개편안은 민주평화당의 협조 없이도 5분의 3이 됩니다. 공수처법은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5분의 3이 됩니다. 과연 앞으로 3당이 지금 저 빼놓고 지금 4당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 사실은 최대한의 이 희대의 권력 거래를 할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당에서 또 양식 있는 의원들께서 중심을 잡아서 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선거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목소리를 각 정당에서 내주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정용기 정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 맡아주신 우리 김병민 교수님께 일단 감사드릴 말씀 드리고요. 1차 토론회 때도 우리 음성필 교수님께서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정말 특이한 제도다.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 어려운 제도다. 라는 그 용어를 차라리 비례대표제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낫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발제를 통해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연구를 통해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이
국민이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준 지지도 볼 수 없다라는 점도 의미 있는 말씀이셨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도 정말로 뭐 적절한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오늘도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 국민들께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논리로 귀하게 활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선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말 인류가, 그것도 50%로 연동률을 조정하고 이러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 기괴한 이런 제도를 공수처 신설이라고 하는 이것과 연계해서 야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상원 성산에서 지금 선거 야합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끝이 뭔가 이게 다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경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물밑에서 겉으로는 청와대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된 공수처법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어떤 식의 야합을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 부분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기 위해서 그 논리 무장을 위한 이런 토론회를 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듭 함께 해주신 우리 뭐 그 발제자 또 토론자 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이렇게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정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 김재원 추정토론자로 나서겠습니다. 전에 우리 지금 당내 사정이 워낙 급박해서 원내 지도부가 계속 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먼저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저는 운동형 연동형 비례제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주도하는 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후보 단일화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과 극단적인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의 투표율에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합계 의석수가 결정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과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나 또는 선거 공조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 투표의 합리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 반민주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에 정당과 정당 간의 야합으로 결국 민의를 왜곡하고 당리 당략에 따른 나눠먹기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 성산 지역의 후보 단일화는 바로 정당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극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29.0%의 그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17.5%의 민주당 권민혁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결정하겠다는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런 식으로 그 뭐 망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요? 지금 후보 단일화로 집권 여당은 해당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도 못 내는 깡통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훼손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말살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9대 총선 당시를 돌아가 보면 당시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이 통진당 간의 야권 단일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2012년 3월 19일 날 야권 연대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통진당은 전국 35개 지역구에서 통합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서 35개 지역구에서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석을, 지역구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정당 득표율 10.3%를 얻어서 또 비례대표에서는 추가로 6석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진당은 이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하는 당내 경선을 조작으로 치러서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야권단이라는 정당 득표율에 기반한 이 당시 야권단이라는 바로 이 정당 득표율에 기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두 정당의 주장과는 완전 이유를 배반하는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18대 대선을 돌아가 보면 당시에 19대 총선이 2012년 4월 11일 날 있었고 18대 대선은 2012년 12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11일 치러졌던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40.8%, 민주당이 36.45%, 통진당이 10.3%의 정당 투표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통진당 이정희 후보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가 51.5%, 문재인 후보가 48.2%를 얻었었는데 정당 득표율로 국회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민의에 충실히 반영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대선 때가 되면 오로지 대선에 이기겠다는 진영 논리로 정당은 없어지고 오로지 진영 간의 대결 구도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정당 투표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그런 주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야말로 국가의 큰 선거 중에 총선과 대선이 있지만 국민의 대표는 지금 이원적인 그 민주 정치의 구조로 되는 바람에 대통령도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위임을 받았고 또 의회도 국민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 위임 기관을 그 구성하는데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총선에만 정당 투표로 결정을 하고 대선이 되면 진영 논리로 가는 이러한 현재의 구도에서는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적인 자신들에게 이기적인 선거제도를 구성하고자 하는 단순한 어떤 정쟁의 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바쁩니다. 다음으로 우리 황태순 시사평론가님의 지정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병민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KBS 여론조사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과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이 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9%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하도 복잡해서.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당내 천정배 의원에게 아니 천자님 무슨 수를 알겠는가. 또 심상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 또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보면 아주 그야말로 AI 슈퍼컴퓨터나 알만한 그런 어떤 아주 꼼수를 하면서 결국은 보면 이것을 갖고 분소 정당들 흔한 얘기로 믿기로 유혹합니다. 좌파 연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리고 있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실제 이들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성사되어도 좋고 아니되어도 좋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오로지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그리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이른바 좌파 연대의 어떤 인프라 강화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연대를 갖다가 견인하고 유혹하기 위한 지렛대 미끼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 좌파 연대를 통해서 이해찬 대표가 늘 말씀하시는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왜냐? 잘 보세요.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된다 하면 일당이
3중대 4중대. 현재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대충 보면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한 35에서 40% 됩니다. 나머지 그렇다면 대통령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당의 위치를 차지한 40%, 38%를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를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소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해찬 의원이,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시는 그런 장기 집권 어떤 구조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도 좋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것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이것을 믿기로 나머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을 갖다가 엮어서 좌파 연대를 만들므로서 공수처 등의 어떤 자기들의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요.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님들은 공수처의 대상이 못 됩니다. 검찰, 선관위만 갖고도 의원님들 흔히 하는 얘기로 권력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 이들이 기획하고자 기도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니까 검찰과 법안을 다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 아시죠? 바로 어제 그저께 김은경 전 장관이 거의 같은 조건이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지금 흔한 얘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김은경 장관은 그 어떠어떠한 판사에 의해서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이유에 의해서 멀쩡히 걸어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을 경우 흔한 얘기로 좌파 연대의 장기주권, 좌파 연대 독재는 민주주의의 말살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겠죠.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나경원 대표 처음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이 여야 4당의 그런 논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서 맞섰죠. 의원수를 줄여야 된다. 270%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이거 없애야 되는 건 아니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갖다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를 갖다 비례대표를 뽑는 법이 어디 있느냐. 미국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원내각제 영국에서조차도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전국구란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1963년 당시 박정희 총재의 공화당에서 신진기회들 잘 모르는 지역구에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배지 달아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흔한 얘기고 그 당시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던 돈전자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성 반을 갖다가 넣겠다는데 사실 국민적 매화가 약해요. 약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아까 KBS 여론조사는 28%의 국민이 내용과 이름을 다 안다고 그랬는데 그 여기 의원님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 50% 연동형 비례대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국민들에게 그렇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비례성 대표, 국민의 의사가 정당의 의사보다 그럴듯한 그야말로 양두구육, 양두구육, 그럴듯한 말로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아마 4월까지 어떻게든지 330일 패스트트랙에다가 공수처법을 갖다 태워서 어쩌고 저쩌고 선거법은 사실 4월 중순만 지나면 불가능해집니다. 4월 하순까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버텨낸다면 저지선을 갖다가 강화하고 쳐낸다면 선거법 개정 세상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그 어목하던 시절에도 선거법을 갖다가 게임에 누린 선거법을 여당 혼자 여당이 2중대 3중대랑 함께 통과시키죠.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도 이 사람들 얘기만 하면 촛불정신을 모르느냐 촛불혁명을 모르느냐고 다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들이 지금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내걸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성동격서 양동작전이다. 즉 공수처법을 갖다가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시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른바 여야 좌파 연대를 갖다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양동작전으로서 이쪽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흔들고 있다.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4월을 버티시되 봤을 때는 뭐 비례성 강화 등 허울을 갖다가 허울 좋은 그런 명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좀 깨우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즉스 여러분 여기 비례대표 의원들 다 알고 뽑으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917년 우리 현재 지금 87 헌법이 어디에 기반한 것입니까? 국민 직선제 우리 손으로 뽑아보자는 그런 정신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87년 87 헌법의 기본 골간입니다. 그리고 굳이 선거법을 바꾸려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도냐 사람이냐 문제를 봤을 때 대통령 중심제가 먼저냐 내각 중심제가 먼저냐 이런 권력의 큰 틀을 놓고 그 하부 구조로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갖다 뽑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뽑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수순인데 지금 그런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사실은 권력 강화를 위해서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고 이러저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눈을 갖다 그럴듯한 비례성 대표라는 그런 명분을 놓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의 본질이다. 그래서 누굴 위한 선거제도인가 하는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파연대 영구 집권을 위한 선거제도에 불과한 그런 이른바 쇼에 불과한 것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승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재원 정계특위 간사님 시정토론 부탁드립니다.